일단 오늘 관련된 게 정경심 교수님 재판부터. 저는 어저께 사진 보니까 사실 그 안대 붙이고 마스크하고 이러고 나온 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참, 그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원래도 좀 그럼요. 안 좋았는데, 이제 지금 뭐, 감옥에서 거의 6개월을 넘게 계셨기 때문에, 네. 뭐, 건강이 많이 더 나빠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그래도 뭐 집에서 며칠 좀 요양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석방되고 첫 번째 재판이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날은 그 증인이 3명이 출석을 했고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당시 이제 그 서울, 2009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세미나를 열었을 때그 당시 세미나를 주관했던 분, 네. 김모 교수라는 분이 나왔고요. 이분이 상당히 재밌는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실 저는 이게 10차를 넘어간다는 것도 사실 의문이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내용 자체가 믿을 만한 건지에 대해서 하는데, 재판이 재미있긴 했죠. 네, 12차 공판 때는 증인으로 나왔던 그 그때 장 교수의 아들이 뭐 조민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조민은 참석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뭐 사진을 제시해도 아니다. 저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번 13차 공판에서는 조민이 왔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그렇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이게 앞뒤가 바뀌고, 재판 증언 과정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이 고등학교 때그 체험활동 학습 확인이라든지 체험활동 확인서. 네, 고등학교 때그 인턴 활동으로 인해서 무슨 공익인권법센터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범죄 사실과 정말 연결이 되는지, 저는 그게 일단 의문이에요. 이게 무슨 범죄 사실로서 이 자체를 계속 검찰이 공방을 하는지, 네.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를 밝혀야 범죄가 되는지, 사실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한다면 그 위계를 써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야 돼요. 그 심사위원들에게 그 오인 오인 착각 착각 부지 네. 그렇게 오인 어렵다. 착각 부지를 일으켜서 이분들이 성실하게 심사를 했어도 도저히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조민 학생이, 그 당시 조민 학생이죠, 이제 합격하게 된게 그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데, 과연 이때 당시에 많은 이제 조민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뭐 체험활동 확인서, 인턴활동 확인서 이런 거를 제출했을 텐데, 이것만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서 뭐 결국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입시에 활용이 됐는지, 네. 그게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치면 이걸 크게 보면은 이거를 굉장히 지금 세밀하게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범죄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지 않았는데 간 걸로 꾸미고, 네. 그걸 제출해서 교수들을 속이고, 선생들이 이걸 보고, 이야, 훌륭한 학생이네. 그래서 한 글을 뽑았다. 이걸 입증해가는 과정으로 검찰은 시나리오를 쫙 짜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 가지 않았다라는 12차 진술 듣고 검찰이 아마 쾌재를 불었을 거예요. 못 봤다, 다르다, 사진과 아, 다르다. 저 드디어 죄송한데 그게 몇 년입니까? 2009년이고요. 그러니까 네.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십몇 년 전에 업무 관련해서는 뭐 하셨어요? 무슨 기사 쓰셨어요? 그 수차 반복을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없어요. 방어권이라는 게 안에서 사람 가둬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와서 뭘 찾아보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2009년에 뭐 했냐? 2009년에 너 이거 만약에 지금 무슨 재판에 걸려가지고 2009년에 너희가 쓴 기사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걸 썼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 썼던가? 그리고 기억력이,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나쁜 사람들하고 좋은 사람들 섞여 있는 그룹을 봤는데, 십몇 년 만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기억이 그럴 게 아니라 정말 이가 갈리는 원수였다 하는데, 그중 둘 중에 하나 원수고 하나는 잘해줬던 사람인데 헷갈리더군요. 예, 맞아요. 실제로 저는 그게 감이 이상해. 저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랑 분명히 원수인데, 맞아요. 예, 누구였더라? 근데 두 사람을 따로따로 봤으면 정말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걸 느끼면서 저는 제 기억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캐논을 비롯한 일본 카메라 회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나마 요번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저희가 그렇게 외쳤는데, 네. 6만 명이 서명하고 그 난리를 쳐서 이제 겨우 나와서 첫 재판이었어요. 네. 근데 재판이 사실 돌아가는 분위기는 정 교수에게 그렇게 유리하진 않았죠. 글쎄, 어떻습니까? 그렇게 유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앞부분은 좀 그렇게, 조중동들은 뭐라 가더군요. 앞부분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조교.
조교가 증언을 한 부분인데, 이 조교가 사실 정경심 교수한테 조금 불리한 증언을 했었어요. 이게 그 조교가 예. 컴퓨터를 넘겨줬던 그 양반이죠. 그 조교가 또 다른 조교예요. 예. 또 다른 조교인데 이제 그 정경심 교수가 상당히 이뻐했던 친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 연수도 좀 갈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뭐 좀 생활이 어려워서 조금 뭐 금전적으로도 이렇게 뭐 크진 않지만 지원해 줬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친구가 이제 뭔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 정경심 교수가 이제 영어 캠프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한 160만 원 정도를 국고 지원금을 받아요. 받았죠. 예. 네. 그 지원금을 이 조교한테 조교 통장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이제 딸 조민양 그 통장으로 보내는 그 과정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너 이거 알고 있었냐? 어? 너한테 온 돈인 거 알고 있었냐? 근데 왜 줬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는 왜 가져갔는지 모른다. 그리고 조민이 그때 그 참석했는지도 모르고 있다. 솔직히 나는 뭐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던 거예요. 근데 변호인 반대 신문에 들어간 게 완전히 틀렸어요. 이 건은 영어 캠프에서 활동비로 나온 돈 8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 나온 거 플러스 교재 그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80만 원. 하여튼 그래서 160만 원이었다. 으흠. 이것도 아느냐 하니까 모른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네가 8개월 동안 이 영어 캠프 조교로 활동했느냐? 안 했다. 그다음에 영어 교재 만드는데 네가 도움을 줬느냐? 안 했다. 그럼 너 안 받는 거 맞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조민이 그걸 했다는 건 아느냐? 모른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기 프로젝트에 관련이 돼 있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통장을 거쳐갔다는 쪽으로 검찰이 몰고 가서 뭔가 부정하다. 흔히 네. 대학에서 있는 교수들의 수업 연구비 꺾기식으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만약에 제가 뭔가 그 좀 구린 돈을 신유진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챙기려고 했다. 그러면은 통장은 신유진 변호사한테 가지만 네. 절대 저는 이거를 제 계좌로 안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죠. 잠깐. 우리가 공중파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확실해지고 있어요. 좋아요. 무슨 이제 직접적으로 이해되는 사례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이 조교의 경우에는 그 조교 통장에서 조민 씨 통장으로 바로 넘어가요. 늘 그렇지만 이 조국 재판에서 제가 느낀 게 돈의 흐름을 보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굳이 청와대 앞에 있는 ATM에 가서 돈을 송금했던 조국 교수나 이렇게 다 잡아가세요라고 증거를 꾸준히 내밀 수가 없어요. 네. 꺼리 끼는 게 없는 사람만 네.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다른 사건에서 검찰 조사나 에서 보면은 돈이 통장에서 통장으로 넘어간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건 수사할 필요 없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보통 라고 다 되죠. 그렇게 하죠. 예. 어딘가 사라지고 그 비슷한 금액이 입금되거나 그쵸.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 제가 대학 교수님들 이제 예를 들면 뭐 소청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을 명쾌하게 아주 낱낱이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중에는 문제가 뭐 작은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 뭐 그럴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은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안 쓰세요. 교수님들은 이게 어디로 가야 될 돈이다라고 하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세요. 네, 이분은 아니 이게 그냥, 뭐 일한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는 건데 뭐 굳이 뭐 이 통장에서 있다가 저로 갈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정경심 교수님이 특이하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많은 교수님들이 돈이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될 사람이 지급이 된다면 이게 그렇게까지 일일이 회계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약하세요. 많이 약한 부분은 네. 확실히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영어 캠프 그 과정에서 돈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부분이 이 지금 재판 과정 전 과정을 보면은 지금 이제 표창장 부분 그리고 조민 학생이던 시절에 그 고등학교 때 시절에 인턴 증명서 그리고 지금 체험활동 확인서 이런 부분들이 그 제출이 되면서 공무집행 방해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과연 범죄가 성립하느냐 사문서 위조 또는 공무집행 방해 성립하느냐 저는 이 특히나 동양대학교 표창장 부분은 거의 뭐 저는 무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공소장 제기할 때부터 네.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뭘 갖고 공소를 제기했을까? 저렇게 궁금했죠. 네, 그때 저는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뭘 갖고 공소를 제기했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있을 때 갑자기 SBS 보도가 나와서
직인이 있어서 직인으로 공소장을 제기한 거야. 그래서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서 공개될 때 엄청 기다렸거든요. 또. 네.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그 공소장에 기록돼 있는 내용은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죠. 날짜도 안 맞고 네. 뭐 방법도 안 맞고 그다음에 그 프린트한 방식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 또 시간도 사람들, 틀리고. 네, 근데 또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추가 기소를 하면서 뭐 직인이 어쩌고 이제 뭐 스캔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저는 근데 그 부분에 사실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표창장이라는 것이라는 것은 총장이 반드시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 내가 그거 도장 찍으라고 내 도장이니까 총장님 도장이니까 그거를 찍게끔 허락한다라고 명백하게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거는 위조가 될 수가 없는 분이 확실한데 이번에 13차 공판에서 이 사무국장이 나와서 증언을 한 부분, 진술한 부분이 그 부분을 확인해 준 게 아닌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무국장이 나와서 직인 내가 관리한다. 그 센터장 직인 내가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냐 했더니 내가 카드키로 보관하는 곳에 보관을 하고 나만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찍은 거 맞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뭐 기억이 나는 건 아니다. 근데 내가 찍는데 그럼 결제하냐? 그 센터장은 또 이 사무국장님이 아니고 그 한인섭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센터장에게 결제를 맞느냐? 그런 거는 일일이 결제를 맞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거를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상식선에서만 상식선에서 맞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교수들이라든가 이를테면 뭐 재판부에 있는 법정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행정 직원들이 있는데 그 보통은 돈에 얽히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전문하는 직원 선생님들께서 네. 행사라든 뭐하든 네. 하시고 세미나 한다 그러면 교수는 아젠다와 섭외하는 것들을 생각하죠. 네. 그리고 누굴 참석시킬까. 네. 끝나고 나면 사례비 하는 거 저희 직원이 하실 거고 네. 난 어디 서명하면 돼? 뭔지도 모르고 네. 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직원들이 일반적인 관리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나가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네. 사용인감 진짜 회사를 팔아먹을 게 아닌데 학교에서 그 담당 센터장이 네. 찍어봤자 건물 매각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도장 찍는 건데 표창장 나가는 도장을 제가 봤을 때 야 이건 깨진다 했던 게 총장님께서 전 총장님께서 네. 내가 다 관리한다 네. 이건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 양반이 교장 그 제대로 안 했구나라는 네. 게 얼마나 많은 게 나가지고 모르는 거죠 본인도. 아니 사실 그 중고등학교에서 그냥 상장 줄 때도요 교장 선생님이 다 안 찍어요. 그럼요. 어떻게 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대학의 총장님이 그러셨다고 저는 정말로 그 말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공판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뭐였냐면은 네. 자 바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열었던 그 세미나에 네. 조민이 왔었다. 네. 내가 봤다. 네. 심지어는 뭐 했냐? 걔가 뒤풀이까지 왔었다. 그래서 그 뒤풀이 장소에서 자기 소개도 했다. 네. 제가 조국 교수의 딸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맞다고 얘기가 나오기도 네. 했고 네. 그런 거 보면 확실하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기억이 그랬어? 그리고 보통 모임 같으면 우리 보통 어떻게 모임 갔을 때 10년쯤 지나 너 그때 회비 안 냈잖아 몇만 원. 빨리 내가 그때 안 갔어. 너 왔어.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많이 해보셨구나. 저도 주로 안 내고 나중에 이러고 갔던 그런 쪽이었는데 이건 뭐 놓고 앉아서 갑자기 그날 왔네 안 왔네. 그리고 뒤풀이까지 왔다고 산 사람은 네. 기억에 남았으니까 있는 거고 누구는 기억이 안 날 수 있고 지금 사실은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 조사를 받아보고 나면 검찰이 가는 방향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네. 이게 그림 할 때 베낄 때 그러잖아요. 뭔가 네. 트레이싱지 엎어놓고 여기 따라 그리세요. 버긋나면 안 돼. 요거 꼭 들어가 있어야 증거가 돼. 이런 식으로 시킨 맞아요. 것들이 많은데 네. 저는 이번 재판 사실 그 검찰의 태도가 60년 전에 70년대 수사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사건 보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다른 변호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건 정말 세계 재판이다. 언제 검찰이 이렇게 했냐. 검찰이 이런 조직이 아닌데 저는 이 재판만큼은 검찰이 목숨을 걸고 하고 있다. 그거는 검찰이 개인적인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범죄가 중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검찰 개혁이라는 자신들의 목을 치고 들어오는 법무장관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난동 칼부림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검찰의 스텝이 좀 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몇 명 자빠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 처음에 이렇게까지 사건을 길게 끌고 올 의향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4월쯤 마무리되고 총선 전에 끝내갖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 다들 손 들고 총선까지도 아니고요. 작년에
그 재판 넘기면서 다들 그냥 관심이 거기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 재판에 대한 거, 근데 그 관심이 계속 이어져서 이것이 계속 재판도 계속 길게 끌 수 갈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까지 그 웬만한 사건에서 기자들이 그 재판을 다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냥 그 재판에 기사도 잘 안 썼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사를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검찰도 몰랐을 거예요. 이 부분에 질문을 좀 해봐야지. 원래 큰 재판들의 10차, 11차, 12차 이렇게까지 가요, 공판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증, 그러니까 증거가 이렇게 진술에 의한 증거가 아니라 물건에 의한 증거라든지 이미 뭐 기록이라든지 기록된 거는 법원에서 증거 조사를 하는 게 그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게 증거로 제시됐으면은 피고인 측에서도 사실 뭐 명백한 뭐 서면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증거조사가 완료됐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증인신문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증인신문을 계속하는 게 이게 바로 증거조사예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범죄라고 제출한 증거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가지고 기록한 그 검찰 측 진술조서예요. 그것에 의하면 완벽한 범죄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국민들 보기에 느끼는 거는 저 증인들 안 불러도 될 사람들 지금 기억도 안 하고 딴 일하고 있고 정확히 따지면 10년도 훌쩍 넘었던 일들을 자기 기억에 따라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사람마다 달라질 것 같고 심지어 제가 제일 의문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조교한 사람이 검사가 이렇게 불러줘서 그대로 썼다라는 네, 네, 네. 얘기라고 네. 그 일로 인해서 불이익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네. 갑자기 끊어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받아쓰기를 시켜?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 나왔었을 때 뭔가 제재하거나 좀 이런 게 나오는 그러면서 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그런 건 드라마에서만 있는 거죠. 아니 생각보다 증인신문은 약간 드라마틱해요. 이게 법정이 되게 뭐 아 10분 만에 끝나 뭐 법정 가봤자 변호사들 말 안 해 라고 하는데 이 증인신문에서는 진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증거 자체가 모두 진술이다 보니까 그 진술을 그 법원에다가 현출시키는 것이고 법원에 현출시킬 때 검찰은 자신들 냈던 질문했던 그 기존에 나왔던 언론 보도에 나왔던 그대로 검찰 측 신문을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반대 신문으로 변호인들이 그 신빙성, 그 네. 진술에 대한 신빙성, 기억이 나는 거 확실하냐? 그러면은 그 진술이 맞다라고 했던 사람이 근데 정확한 기억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은 아까 말했던 그 진술이 뒤집혀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증거가 진술 증거기 때문에 진술로 지은 집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13차까지 갔는데 네. 앞으로 얼마나 더 갈까요? 아직까지도 검찰 측 증인들만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면서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완전히 하다 보면 뒤에까지 나가려면 이거 한 두 배 더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순서상으로 보면 지금의 적어도 1.5배는 더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1심 재판이 끝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6개월이 네. 걸렸는데 네. 앞으로도 6개월 이상은 더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이게 조민이라는 사람이 뭔가 서류를 만들어서 국가에 주면 자산을 팔아먹어서 저희가 하는 재판이라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닌데 그거로 인해서 대외관계가 나빠졌거나 국가 신뢰도가 떨어졌으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걔가 그걸로 대학을 갔는지도 불분명하고 걔라고 죄송합니다. 조민 양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끝나서 다 정리가 돼가고 있고 그들의 목적이 뭐였는지 모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검찰 힘 빼기 공수처까지 다 넘어갔는데 네. 이걸 우리 법안 통과시키는 건 뭐 스피디하게 하는 게 있는데 이쪽은 그럼 그걸 다 들을 때까지 일단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네. 돼요. 예. 왜냐하면 증거를 제시를 했는데 그 증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진술 조서죠. 부인을 하면은 반드시 그 증인을 법원에다가 불러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아까 이제 장윤희 기자님은 이거 몇 개월 아니면은 사람들이 다 잊는다. 몇 개월 버티면 돼라고 이제 마구잡이 기소를 했다. 아니 근데 그게 맞아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은 신변호사 선생님도 잘 아실 텐데 저희가 어떻게 된 상황이었냐면 그래 해봐 그러고 서 있다가 에이 하고 났는데 아니야 그러고 저희 앉아 그러고 팔 걷어붙이고 앉았고 너희 어디까지 가나 봐보자 검찰 니들 어디까지 하나 그래 해봐 매번 내가 봐줄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언론이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는 크게 많이 보도되는 양은 사실 좀 줄었어요. 많이 총선 전에는 진짜 많이 줄었다가 지금 다시 메이저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슈가 조금은 이제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기울어지나라고 했다가 지난주에 공판이 12차 공판을 보도하는 걸 보니까 아유 아직 멀었다. 아직 쉽게 안 바뀌어요. 네, 12차 공판에서 그 장 교수님 아들 그 장 씨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 조명 못 봤다. 못 봤다. 그게 아주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완전 거짓말쟁이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교복을 입고 나왔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교복 얘기가 이번에 13차 공판에서 다시 나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모 이제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김모 그 사무처장이란 분이 그런 얘기 하신 게 한국장이 그런 말씀 하세요. 그때 고등학생이 몇 명 왔었느냐? 한 3명, 4명 왔었다. 그러면 교복 입은 사람이 누가 있었냐? 아, 딱 한 명 있었다. 누구? 대원외고 학생. 내가 아는 교복. 예. 네. 그리고 나머지는 교복 입은 애 없었다. 그러면은 조민 씨가 그때 교복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건 조민이 아니다. 라고 했던 거짓말, 그 증언 자체가 그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뭐 더 황당한 얘기는 그 당시 이제 그 장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그 조민 씨라고 했던 그 동영상에 그 영상을 보고 어, 저거 조민 아니에요. 조민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어, 그 이유가 어, 교복이 우리 교복은 스프라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저거 흰색이라서 그 말 자체가 다 틀린 게 됐어요. 근데 저는 참 의문이 드는 게 그 사람을 알면요. 네. 그 사람이 모자이크를 대도 알아볼 수 있거든요. 알아요. 저는 PD수첩에서 어, 저... 아니, 우리 얼마나 당했어요. PD수첩에서 모자이크도 하고 변조도 하지 않았나요? 저는 네, 근데 목소리 변조까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걸 왜 하나 모르겠어요. 아, 나는 진짜 누가 봐도 저는 그거 보고 아니, 장 기자님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열심히 장 기자님 팔로우하는 이제 팬도 생겼거든요. 그런 분들 보기에는 아, 너무 웃겨. 우리 왜 실루엣에서 일베들 욕했던 네. 게 노무현 대통령님 그 네. 실루엣 가지고도 갖다 써갖고 이것들 도대체 왜 그래 할 때 속상했던 건데 요번엔 처음으로 실루엣 보면서 웃었어. 네. 장 기자님 저거 모자이크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선명하게 안 한 것 같아요. 너무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목소리도 아니, 그대로. 저는 보면서 어우 모자이크 잘했다. 변조도 다 했네. 아 근데 그, 사투리를 못 숨기는구나. 나 이랬거든요. 꽝 네. 효과라고 하죠. 머리만 숨기고 다 숨겼다고 생각하는 꽝의 머리만 받고 있는 딱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거 보면. 네.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모르는 사이다. 전혀 모르는 사이다. 저도 그 사진을 봤지만 그거는 아는 사이라면은 100%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봤는데 아니다라고 지목하면 전혀 모르는 사이다. 심지어 이제 그날도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장 씨와 함께 오랜 친구였던 박 씨도 나와가서 그 친구 이제 아마 대원외고 친구였나 봐요. 교복 입고 갔다는 그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아 그때 조민이 교정기를 끼고 있었는데 저 교정기도 끼고 있네요. 얘기까지 다 한 거예요. 보면 명확하진 않아 보이는데 뭐 이게 뭐 저 특이하게 펜 잡는 습관이라든지 교정기 낀 것 같은 저 모습 보면 좀 맞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장 씨 같은 경우에는 조민 씨의 정면 얼굴 사진이 나왔는데 이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장 씨의 네. 뭐 증언도 그렇지만 이번 재판에 나온 양반들이 네.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사실 보면 어떻게든 다 이해관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윤진 기자님이 그러셨거든요. 다들 자신들이 이제 혹시라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까 두려워서 검찰 측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었죠. 그렇죠? 검찰이 예. 시키는 대로 말하고 어떻게든 야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 답 정너 그냥 글로 가자. 네. 아 아니에요. 조민 아니에요. 끝. 그래? 그래도 아니에요. 지금 그거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이 기억나는 부분만 딱 얘기를 하면 좋은데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만 해줘도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거는 반대 신문을 통해서 근데 깎이니까 그 진술을 탄핵한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했던 진술이 그렇죠. 깎이는 거죠. 그런데 저는 또 이번 13차 공판에서 주의 있게 봤던 게 그 이제 그 장 씨가 나와서 진술했던 것 중에 스펙 품앗이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이렇게 받은 게 아닌가 서로 돕고 뭐 그런 정도라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좀 있는 집안들끼리 다 네. 저렇게 막는구나 그랬는데 그때는 좀 나왔었어 그 진술도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 디렉터가 이렇게 스펙을 예를 들면 스펙을 짜주는 거 아니냐 학교에서 그 외고에서 그 이제 외국 학교 입시 준비하는 반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 입시 준비에서 갖춰야 될 그런 스펙을 쌓아주는데 학교에서 관여한 거지 뭐 예를 들면 조민 학생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직접 나서서 막 놓고 보면 사실
정경심 교수가 직접 나서서 했다 그러면 완성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저도 외고 쪽을 좀 잘 압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하는 반을 떼어서 지금 가장 큰 변수는 그냥 애가 착해서 유학을 안 가겠다고 해서 사실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유학을 갔으면 차라리 문제가 그냥 안 생길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끝나는 건데 그걸 굳이 생각해서 마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진행 과정이 이해할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려면은 조민 씨가 당시 한영 외고 유학반 소속이었다는 게 이것부터 전제라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학반 외고 학생들을 유학으로 보내려면 유학을 보내려면은 그 제1저자 논문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스펙도 다 쌓아야 되고 인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국내 대학에 필요한 게 아니라 외국 대학에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참여했다. 예. 그렇게 해서 나가셨던 분이 나경원 의원의 자제분이 그렇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설레가 그 당시 다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 하나를 딱 꼬집어서 그때 기억하고 그걸 했느냐 갖고 저희가 지금 13차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한번 다시 교정을 하고 싶은 부분은 그 13차 공판에서는 학교 측에서 그러니까 그 12차에서도 잠깐 나왔었지만 학교 측에서 연락해서 이게 인권 공익인권법 센터가 이제 진행됐던 학술 대회가 진행됐던 것이 아닌가 학생들이 참석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학교 학생들 보내도 돼요 이런 식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 전화는 내가 받았는 게 그 김모 씨가 자기가 받았는데 내가 받았는데 누가 했는지 내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다. 그런데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보내도 되느냐 그래서 뭐 보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고등학생 한 서너 명 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가 직접 이거를 개인적으로 뭐 의뢰를 하고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했던 부분의 활동의 일환이었다. 이런 게 얘기가 좀 더 저는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진행되는 양상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증인들이 한참 이제 변호인 반대 신문에 딱 들어가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진술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맞죠.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 제법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거야말로 일관된 흐름이에요. 꼭 있더라고요. 꼭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라 얘기했는데 나는 모른다? 기억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이렇게 저는 못 봤는데요. 근데 이게 못 봤는데요. 없는데요로 바뀌어 있다.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꼭꼭 들어가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검찰 진술 조서를 받으러 가면 참고인 진술 조서를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참고인 직접 읽어봅니다.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주고 참고인도 간인도 하고 이렇게 사인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바로 근데 직접 이게 증거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부인을 했고 이제 법정 진술로서만 증거가 되고 그렇게 쓰여 있던 것들은 증거로 직접 채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증인 신문이 중요한 거고 반대 신문이 중요한 거죠.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또렷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쓰였던 말은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해도 되는데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 아다르고 어다른 게 네. 섞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저는 진순서를 뭐 제가 설명했던 거를 저도 서명을 하는데 심지어 한 서너 시간에서 네다섯 시간 조사받고 그냥 정리해서 주면 머릿속은 알아요. 꼼꼼히 읽어야 된다. 누구나 다 혹시라도 조사를 받으시게 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을 떠올리십시오. 그분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끌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귀찮으니까 그냥 사인하고 찍고 가게 돼요. 그렇죠. 그게 사람이에요. 빨리 벗어나고 싶거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참고인들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으니까 몰라요. 아다르고 이거 지적하면 또 고쳐야 될 텐데 저 아저씨 무섭게 생겼어. 저 언니 힘들어. 뭐 이러고 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고점을 검찰이 누린 것처럼 보여요. 느낌이.